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도니문 박물관 마을이란 곳에 왔어요. 이곳은 이제 서대문역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그 도니문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서대문을 도니문이라 불렀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가까운 곳이고, 또 이제 옛날에 대한 추억이라든지 뭐 체험이라든지 이러한 마을 전시 공간을 기록하고 또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박물관 마을로 꾸며진 장소예요. 예, 이쪽에서 오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님은 박물관 마을 스탬프 투어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다 끝내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사은품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장소가 있고요. 상당히 올만해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도 올만하다 보시다 보니까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예, 뭐 볼거리도 그냥 크고 작게 많고, 또 이 근방에는 서울 역사 박물관도 있고, 또 서대문 형무소도 근방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오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장소고요. 볼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쪽에서 가장 볼 만한 것 중에 하나였던 도님은 구락부 쪽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도님은 구락부고요. 예, 이렇게 써 있죠. 이 구락부라는 뜻이 뭐 동호회라든지 취미생활 그런 쪽에 이제 모여 그걸 클럽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하고요. 예, 도님은 박물관 마을에서 가장 사진 찍기가 예쁜 장소 중에 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쪽에 있는 시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이야, 이쪽. 도나라 이쪽이야. 네. 여기는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노래 시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의상실 같은 경우도 꾸며놨어요. 저번에 갔던 수도곡선 박물관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죠. 그쪽에서는 이제 1970년대의 모습을 재현한 장소고, 지금 같은 여기가 도니문 마을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것은 없어요. 도님은 마을 한 70년대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시대처럼 이러한 장식물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마을에서 그냥 한번 체험을 하기도 하고 돌아다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이고요. 좀 흥미로웠던 점이 제가 예전에는 여기를 2016년도인가 한번 왔었어요. 17년도인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크게 볼 게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볼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볼거리도 많아지고, 여기서 이제 안내해 주시는 투어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이런 장소들 오셔서 여행을 하시고서 즐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디에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이러한 곳에서 사진도 찍고, 뭐 아이들 같이 와서 스탬프 투어도 진행을 하면서 함께 여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외에도 막 80년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간이 극장도 있고, 그렇게 놀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 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보시면은 이렇게 3대 가옥이라고 해서 이런 테마로도 볼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좀 더 지나가면은 이제 도님은 역사 관이라든지 뭐 도님은 영화 관이라든지 도님은 사진관이라든지 그러한 시설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볼만한 장소에 있기도 하고요. 뭐 그런저런 이렇게 해서 와서 여행하시고 또 이제 안내 투어 같은 것도 한 번씩 받으시면은 아마 이쪽에서 새롭고 뜻깊은 여행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골목골목에서도 상당히 볼 것도 많은 장소이기도 하고 보니까, 예, 한 번씩 사진을 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한 번씩 더 걸어가고 있는 것도 이쪽 이런 어떤 골목인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옛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생활사 전시관 안에 이제 옛날 집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고, 여기 학교 앞 분식 같은 거 옛날 간판처럼 보이는 데도 있고, 이러한 영화 같은 경우
세문화음 극장이라든지 서대문 사진관이라든지 이런 골목에서 조금씩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오셔서 놀다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그 도니문 마을에 대해서 살짝 한 번씩 보여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영상으로 보시기보다는 한번 오셔서 이런 곳에서 이제 같이 함께 여행을 하시고 노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시기가 된 만큼 이제 다들 크리스마스 사진 찍으러 가시느라 바쁘실 것 같기도 한데, 저 또한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몇 가지 생각해 둔 장소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나는 사진들 모습도 담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